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의 숫자마다 행복을 빼곡히 담는 주양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2017년 12월 셋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회로 모입니다. 선교회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점심 식사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좋은 만남의 교회 전준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남선교회에서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0차 40일 응답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삶으로 풀어가는 주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새벽에는 오전 5시 삼춘소예배실에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는 오후 8시 본당에서 우리 또 만나요! 2018년 아름다운 섬김과 꽃꽂이로 헌신하실 분들은 본당 입구 방화문에 게시된 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2018년에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대됩니다. 2018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반아과에게 꼭 받아가세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전야 축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에는 주일 예배와 똑같이 1부, 2부 예배로 드리며 세례식은 2부,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황성전 청년과 성서 어린이가 새기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의 삶을 살아가는 주양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 12월 둘째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실까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지난주 새로 오신 변운섭 청년, 이계성 청년, 그리고 김호순 성도님, 고윤경 성도님 환영합니다. 주양가족들의 삶의 성방은 온전하게 세워져 있나요? 지난 40일 응답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꿈꾸던 세상과 소망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오셨죠. 특별히 어제는 2017년 한 해 동안 주양의 곳곳에서 섬기고 헌신하신 충성스런 일꾼들에게 감사하는 충성축제가 열렸습니다. 주양의 충성스런 헌신자가 없었다면 2017년에 주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었겠죠? 섬겨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이곳은 지향입니다. 축하하세요.